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팔 주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이재용 조주원의 손님인 저커버그, AI 확장현실 신사업 협업. 네,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최고 경영진과 연쇄 회동했는데요. 메타는 미래 산업으로 분류되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확장현실 등에서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를 구현할 반도체나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LG 트윈타워를 방문해 조주환 LG전자 CEO 그리고 권봉석 CCO 등 경영진과 동관 3층 식당에서 1시간 넘게 오찬을 가지며 AI와 XR 등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랜 노하우를 축적해온 기업인 만큼 양측이 합심해 내놓은 XR 헤드셋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애플이 자사 첫 XR 헤드셋인 비전 프로를 내놓으면서 도전장을 내민 만큼 메타의 차기작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양사는 AI 전략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오픈소스 대규모 언어 모델인 LLM 라마2로 경량화 LLM 시장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메타의 AI 경쟁력과 전 세계 5억 대 넘게 퍼져 있는 LG전자 제품의 시너지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LG 측은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저커버그 CEO 국내 기업과 협업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예상치고요. LG전자와는 AI 사업 전략과 차세대 XR 헤드셋 협업, 그리고 삼성전자와는 메타의 AI용 반도체 그리고 이 제작 관련 협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XR 스타트업과는 XR 헤드셋 기능 강화 및 전용 콘텐츠를 이야기 나눴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앞다투어서 자체 AI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선도 업체에서 AI 가속기를 전부 사들이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메타 역시 최근 일반 인공지능 연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발을 디디면서 연내 엔비디아의 AI 칩을 35만 개 이상 구입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메타가 AI 시장에서 오픈 AI나 구글 등 경쟁사를 앞서기 위해서는 결국 반도체 독립이 필요하다며 이 작업에 삼성전자가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LG그룹 경영진과 비빔밥을 먹으면서 회동을 했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메타 협업 XR 기기 내년에 상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동문 이재용 회장과는 승지원에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AI 반도체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내 스타트업 5곳, 6곳과도 비공개 초청을 진행한 만큼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된 관련주 흐름까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용자 2,100만 명의 전국 70%가 쿠세권, 생활 인프라된 쿠팡. 네, 이번에 쿠팡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쿠팡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특히 아이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입장에서 이제 쿠팡은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본 인프라나 다름없습니다. 네, 28일 쿠팡이 발표한 지난해 실적 발표에서 31조 8,29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이마트마저 제치고 국내 유통 왕좌에 오른 데는 로켓 배송을 앞세워 유통의 패러다임을 뒤바꾼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주일 동안 필요한 물품을 메모지에 적어뒀다가 주말에 마트에 가서 한꺼번에 대량 구매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그때그때 휴대폰으로 바로 주문하는 쪽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바꿔놓은 것인데요.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등 외부 환경의 변화 역시도 쿠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마트의 매출이 정체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쿠팡의 실제 이용자 수는 매출액과 거침없이 증가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업계에서는 쿠팡이 일군 유통 혁명의 결과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요. 쿠팡의 실제 이용자 수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고요.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 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쿠팡 고객 1인당 매출 수 역시 점차적으로 증진하면서 현재 41만 원까지 터치한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대량 구매했었던 패턴을 바꿨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인당 매출 41만 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료 로피켓 배송과 30일 무료 반품 등 와우 멤버십도 실적 증대에 한몫했다라는 판단입니다. 6조 적자에도 과감한 투자가 결실을 맺었다라는 부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조 4천억 기후 대응 기금 R&D 위주로 재편한다. 네, 세 번째 소식, 기후 관련된 소식입니다. 여당이 기후 대응 기금을 지금보다 두 배 늘린 5조 원으로 확대한다라는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기후 대응 기금 지출 구조 조정에 착수했습니다. 녹색 기술 관련 연구 개발 사업이나 녹색 금융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금 사용처를 재개편하겠다는 뜻이고요. 정부 안팎에서는 녹색 금융이나 녹색 기술 R&D 등 기업 부분의 탄소 감축을 돕는 사업 위주로 기후 대응 기금이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후 대응 기금 예산 살펴보시면 2022년 2조 4,594억으로 집계됐습니다만 2024년은 2조 3,918억으로 뚝 떨어졌고요. 기후 대응 기금 주요 산업을 살펴보시면 탄소 중립 전환전선도 프로젝트 융자 지원과 탄소 중립형 산업단지 환경 조성, 미래 환경 산업 투자 펀드와 기후 변화 적응 및 국민 실천 등 점차적으로 예산액이 줄어들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교통과 에너지, 환경세 세입 중 기후대응 기금에 들어오는 비중을 현행 7%에서 추가로 확대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복권기금 등 정부 출연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충한 재원은 소형 모듈 원전 개발과 기후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보관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지출구조 개편안 반영을 추진합니다. 녹색 금융 등 비중이 20%대로 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업 대상 탄소 감축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출권값 하락에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해당 부분 역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연간 130만 리터 혈장 처리 능력 아시아 최대. 네, 마지막 소식 전달드립니다. 27일 충북 지시 녹십자 오찬 공장에서는 국내 최초로 미국에 진출한 정맥 투여용 면역 글로불린 10% 혈액제제 알리글로 생산 라인이 끊임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2007년 오찬 과학산업단지 내 13만 부지 규모로 설립된 오찬 공장에서는 알리글로를 포함해 유전자 제조업 방식의 혈우병 치료제 그리고 헌터 증후군 치료제가 계속적으로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알리글로는 세 번의 도전 끝에 8년 만에 FDA 문턱을 넘었습니다. 미국 면역 글로불린 시장은 약 13조 원 규모로 세계 최대이자 국내 약가 대비 6.5배 정도 높은 최고가 시장인 만큼 매력적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혈액제제는 대규모 설비 투자와 고도화된 생산 기술을 보유해야 하는 만큼 공급 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28년 알리글로 매출 목표는 3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고요. 차기 제품으로는 피하주사 제형과 20% 제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올해 매출 목표는 연결 기준 5천만 달러로 집계하고 있고 3억 달러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시 녹십자 오창 공장 국내 최초 FDA 허가를 받은 혈액 제제를 생산하고 있고요. 알리글로 하반기 미국 출시를 앞두고 분주하게 앞다투어 발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32개국 수출 전진 기지로 역할하고 있는데요. 2028년 매출에 3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좋아요, 구독!